최근 들어서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보면 막 양정철, 김어준, 그쵸? 막 비선라인, 어?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쵸? 그 가만 들어보면 그 음모론을 듣다 보면 솔깃해, 어? 뭐 양정철, 김어준, 뭐 솔깃해, 응?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지금 요번에 민정수석 누구죠? 신현수.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신현수 민정수석. 알겠죠?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면요. 그림이 보여요. 신현수.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초대 민정수석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신현수 민정수석. 그러니까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을 때 조국 민정수석이 아니라 신현수 민정수석을 쓰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부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있어요. 절대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기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검사가 검찰을 개혁할 수 없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론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을 깨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을 깨면서까지 신현수를 민정수석에 앉힌 이유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신현수 이분은 누구냐? 양정철.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들. 양정철, 신현수, 그 당시 최동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9월에 조국 장관 검찰 사태 일어날 때, 조국 장관 검찰 사태 일어날 때, 여러 가지 고위직 제안을 받았었어요, 신현수가. 조국 장관 검찰 사태 일어날 때, 차기 법무부 장관이나, 그 다음에 뭐, 막, 너무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 최동욱, 양정철, 신현수,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어떤 청와대의 어떤 참모나 고위직 제안들을 전부 신현수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2018년 국정원 기조실장을 하고, 거의 국정원을 국내 정치 개입을 못하게 개혁을 하고, 2018년에 유학을 떠나요.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러 가지 고위직을 좀 제안을 했지만 어떤 그 김앤장 뭐 이런 이력이 따라갖고 어떤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고사를 해요. 고사를 했었어요. 검찰 개혁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검찰 개혁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그 김어준 총수 얘기 좀 할게요. 이런 양정철을 자꾸 여러분들이 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양정철을 비선으로 띄우는 순간, 문재인 무능론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핫바지구나. 문재인 주변에서 탄관오리들이 많아. 문재인 주변에서 아주 대통령의 눈을 멀게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가 이제 난무하기 시작하면, 문재인 무능론, 박근혜 니콜, 문재인을 그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쵸? 근데 대통령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옆에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국정에 골고루 굉장한 진보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그래요. 양정철, 김어준, 계속 비선, 뭐 윤석열의 하수인, 이딴 개소리를 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양정철이 윤석열을 만났다 그래갖고 큰 죄가 돼요? 응? 양정철을 윤석열을 만났다고 칩시다. 양정철이 만약에 윤석열을 추천했다고 칩시다. 그 당시에 검찰총장 윤석열 반대한 사람 있어요, 처음에? 응? 검찰총장 반대했어요, 여러분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까지는 조국 장관님도 오케이였어요. 응? 조국 장관님도 윤석열 중앙지검장으로 불러들이는 것까지는 오케이였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반대한 게 유스타파였죠. 나도 지원했거든.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면 진짜 적폐들을 다 날리고 다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어? 그 당시에 양정철이 윤석열을 만난 게 윤석열의 하수인이야? 그러면 양정철이 만난 사람이 한둘인가? 어? 계속 양정철 음모론, 김어준 음모론 띄웠더니 결과가 어때요? 오늘 국민의힘이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시장 공약에 유스공장 폐지를 넣어요. 그러면서 김어준 퇴출시키자는 거죠.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왜 저들은 그렇게 양정철을 공격하고 김어준을 공격하고 유스공장을 폐지시키고 싶을까? 아프니까 그런 거야.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이 뉴스공장 폐지야. 그만큼 뉴스공장이 현 정부를 예 어떤 그 가짜 뉴스들 조중동과 맞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이라는 걸 늘 얘기하잖아. 국민의힘과 조중동이 반대하면 잘하고 있다. 그렇죠. 국민의힘과 조중동이 반대하면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뉴스공장을 폐지시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김어준을 같이 음모론으로 김어준을 죽이고 양정철을 죽이면 대통령 누가 지킬 건데? 어? 대통령 누가 지킬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국민의힘이나 조중동은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절대 폐지나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응? 여태까지 김어준 음모론 얘기하고 양정철 음모론 얘기하는 새끼들이 우리 안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걔네들이 간첩이라고 그랬죠. 김어준 양정철을 음모론으로 비선이라고 치켜세우는 새끼들이 간첩이라고 그랬죠. 드러나잖아요. 김어준 양정철 비선 만들어갖고 대통령 무능론 부각시키고 누가 원했던 거야?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이 뉴스공장 폐지하고 김어준 고발 조치하고 드러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잖아요. 어? 양정철, 김어준, 개총수 저를 공격하는 인간들 특징이 뭐예요? 열린민주당 선거의 패배를 본인들의 부족함으로 인식하지 않고 김어준과 양정철 그리고 개총수가 더불어 시민당을 밀어서 자기네들이 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정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양정철에게 표창장이라도 주고 업고 다니고 싶죠. 민주당에게 180석을 안겨줬으니까. 답이 보이잖아, 답이. 어? 민주진영에 180석을 안겨준 어떻게 보면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지 못하는 선거의 대승을 갖고 왔는데 양정철을 비선으로 꼽고 김어준 음모론으로 김어준을 죽이려고 하고 양정철 김어준 죽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응? 양정철 김어준 죽을 것 같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국민의힘이 조중동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응? 국민의힘과 조중동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놈들이 지금 민주진영 갈라치기 하는지 눈에 보이죠? 국민의힘 조중동 위하하면서 조중동 국민의힘이 바라는 짓거리 누가 하는지 눈으로 보세요. 정신 차리고 어? 정신이 버쩍 들죠? 그 음모론을 듣고 있다 보면 그냥 오로지 공공의 적인 윤석열과 내통했다 하나로 윤석열 하수인이라고 하면서 김어준을 죽이고 양정철을 죽이고 심지어 저까지 윤석열의 하수인이라고 얘기하는 인간들 잘 들어보세요. 국민의힘이 바라는 거요. 이 새끼들이 우리 편이에요? 이 새끼들은 단 한 번도 문재인을 지지한 적이 없어요. 응? 정신을 차리면 눈에 보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양정철, 김어준, 비선라인이 자기네들이 윤석열과 합쳐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왜 뉴스공장을 폐지하고 김어준을 고발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양정철, 김어준이 윤석열의 하수인이면 왜 국민의힘에서 뉴스공장을 폐지하고 김어준을 고발을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 어? 이런 거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탕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냐고. 어? 쟤들이 김어준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는요, 김어준이 그만큼 민주주의의 큰 스피커로서 최전선에서 조중동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최전선에서 김어준이 조중동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국민의 힘들과 저들의 가짜 논리를 깨부수니까 본인이 조중동의 언론 조작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쟤네들이 김어준 죽이고 싶은 것은 100번 공감을 해요. 그만큼 위력이 있으니까. 민주진영이라는 새끼들이 김어준 양정철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죽이려는 것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민주정이에요? 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쟤네들은 자기네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요, 절대 치지 않아요. 어? 법세련 사준모는요, 민주진영만 골라서 고발을 하죠? 절대 저쪽에는 나쁜 게 보이지 않는 애들이에요. 어? 법세련 사준모가 누구를 고발했는지 생각해 보면요, 진짜 그분들은 문재인 정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개국본 사준모한테 고발당했죠. 법세련 사준모 김어준 고발했죠. 어? 임종석 고발했죠. 추미애 고발했죠. 뭐 이해찬 고발했죠. 다 고발하는 거예요. 어? 제발, 응? 정신을 차리자. 응? 누가 김어준 양정철을 죽이려는 자들이 범인인 거예요. 응? 김어준 양정철을 죽이려는 자들이 바로 범인들입니다. 범인들은 여러분들 드러나는 거예요. 응? 지금 여기저기서 민주진영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지킨다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 있잖아요. 윤석열의 하수인이었다. 김어준 양정철이. 김어준 양정철이가 모든 인사를 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바보냐? 어? 대통령이 바보냐고. 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보이잖아요. 누가 김어준을 죽으려고 하냐?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서울시장 선거 잠깐 얘기를 할게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이 뉴스공장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볼 때는 뉴스공장이 위협적이다라는 걸 반증을 해주는 거고, 저는 나경원이가 여러분들 무슨 서울시장 나오고 다시 정치를 재개하는 걸 보면서, 아, 아직도 이 세상은 저들의 세상이지 우리의 세상이 아니다.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느끼지 않아요? 어? 만약에 민주진영의 후보가, 즉 민주당의 후보가 자식들의 이런 논란이 있고 여러가지 13차까지 고발당하면요, 감히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나경원이가 뻔뻔해서만 그럴까?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정치를 하는 거예요. 나경원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경원이는 저런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응? 나경원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런 정치를 하는 거죠. 응? 자기가 언론이나 이쪽 지형이 자기네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경원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응? 거기에 여러분들은 안철수를 끝까지 응원해야 돼요. 어? 여러분들은 안철수를 끝까지 응원해야 됩니다. 안철수 완주를 시켜갖고 3자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어? 안철수 절대 사퇴하지 못하게, 자꾸 사퇴하는 안철수 중간에 사퇴하지 못하게 3자 대결을 완주시켜야 돼요. 이번엔 완주하자. 화이팅 안철수. 이번엔 완주를 하자.
이번엔 완주를 하자라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됩니다. 안철수가 완주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뽑겠어요. 안철수는 아직 이제 국힘당이나 조금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거죠. 지금 뭐 오세훈, 안철수, 근데 결국은 저는 안철수가 또 중도에 사퇴할까봐 겁나는 게 민주당 강한 정당이에요.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집권 여당의 후보가 다 이제 경선을 치르고 한 명으로 될 경우에 지지율은 확 치솟습니다. 그렇죠? 지지율은 확 치솟아요. 집권 여당의 후보가 결국은 정해지는 순간 민주당은 화력이 집중되고 민주당이 서울시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으쌰으쌰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요. 민주당은 지지율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안철수는 어떻게 되냐? 양싸대기를 맞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를 요구할 테고 단일화 싫습니다. 저를 제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얘는 그거예요. 안철수는 자기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자는 거예요. 밖에서 국민의힘도 안철수를 깔 거예요. 왜? 지지율을 떨어뜨려야지 안철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안철수는 앞으로 선빵은 날리고 지가 치고 나갔지만 양싸대기 맞을 일밖에 없다. 안철수는 양싸대기 맞을 일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경기하겠죠. 민주당에서도 안철수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공격을 하겠죠. 안철수는 멘탈이 안 돼요. 제가 아는 안철수는요, 그 당시에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님, 제가 NBA 아바타가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진짜 초딩 바라보는 눈으로 눈을 질근 감으시더니,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했거든요. 안철수는 멘탈이 유리 멘탈이에요. 안철수는 유리 멘탈이기 때문에 양싸다기를 맞고 안철수가 버티리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를 우리는 완주를 시켜야 돼요. 완주를 시키자.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점령을 하자. 재난지원금을 선점하고 안철수 대세로는요, 민주당 후보가 안 나오고 국민의당 후보가 안 나오니까 먼저 자기가 서울시장 한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중요한 거는 누가 김어준을 죽이려고 하나. 김어준, 양정철 음모론을 펼치는 자들이 범인이다. 알겠죠? 김어준, 양정철, 여러분들 여론은요, 또 백신 확 보급되고요, 치료제 확 퍼지고요, 재난지원금 확 돌면요, 분위기 반전됩니다. 생각해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되게 힘들고 그러죠? 생각해봐. 국민의힘이 죽이고 싶어하고 조중동이 죽이고 싶어하는 김어준을 우리 진영 안에서 누가 까나? 바로 그들이 범인인 거예요. 그게 범인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거 또 하나만 요거로 잠깐 끊고 갈게요.